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요 여러 가지 꼬치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핫땡 휴게소에서 준비했습니다. 소떡소떡 떡꼬치, 어묵꼬지, 네, 핫도그까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오징어 꼬지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가 씹히거든요. 와. 와.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잘한다. 약간 바삭한 식감도 있어요. 바삭하고 쫀득하고 뉴에 소토스토 맛집이죠 그냥. 약간 빨래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좀 가깝게 했어요. 잘 보이죠, 이제?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이게 잘못하면 되게 뻑뻑하거든요. 아, 저도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어가지고. 아이고, 잘생겼다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뭔 일로 이런 소리를 듣는다냐? 옷은 어디서 많이 사냐면요. 케첩을 뿌려먹어도 맛있는데 마요네즈 하면 고소해요.
진짜 바삭해요. 와. 너무 맛있다. 와, 칠리 소스 너무 올랐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숫가루는 맞거든요. 근데 소스 맛이 다 잡아버리는데. 아, 근데 너무 많이 묻히니까 좀 그렇네요. 이거 핫땡육에서 샀어요. 왜 하나를 먹었냐면요, 수가 두 개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 먹어버렸어. 핫땡휴게소에요. 핫땡휴게소. 옆구리 파먹어버렸습니다. 다시 하고 있어요. 겉에가 엄청 부드럽게 되어 있고 약간 빵가루 같은 데 있어가지고 파삭하면서
와, 땀 진짜 많이 흘렸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